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저 불빛 뭐야 근데? 뭔가 불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저 뭐야? 왜 왜요?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여러분 지금 아까 진짜 사고 날뻔한 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와. 진짜. 아 근데 그게 목소리가 안 들어갔어. 근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삼촌 부딪히겠어요. 와, 여러분 닿기 직전입니다. 주차장 나가는데 이게 무슨. 어어. 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운대가 어디죠? 그렇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는 지금 외국에 와 있습니다. 저희를 제외한 모두가 외국인인 바로 동대문에 왔습니다. 우와, 시티버스도 있어. 진짜 저 외국인. 저런 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와, 저 너무 신기해요. 어떡해. 저 우주선 타러 갑시다. 이거 우주선 아니에요, 이거? 네? 우주선. 거기까진 좀. 이거 뭐라고? 44만원. 44만원이라고? 어, 이거 얼마일까? 아, 이거 근데 아까 내가 44만원을 봤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춰보세요. 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봤을 때 22만원. 22만원? 정답은? 22만원. 와. 정말. 이게 뭐라고? 이게 무선 충전기 이렇게. 아, 진짜? 아, 있네. 손 꽂아가지고 하는 거. 특이하네. 근데 가격도 충격적이야. 가격 99,000원. 그럼 이게 자기 얼굴 그대로 보인다는 그거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상대방이 볼 때 그 이게 찍히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턱이 돌아가 이게 완전 제 얼굴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여긴 어디예요? 아, 이게 궁금한 신기한 게 테크라운지에서 서울 미래를 선도하는 다양한 기술이 있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탈모 분석. AI로 AI로. 마리아님 탈모 있을지 대머리 될 건지 말 건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가보자. 선글라스 꼈을 때 얼굴인가? 네. 지금 선글라스 안 써. 스타일. 오, 지금 선글라스 안 써보고. 귀걸이도 되는데? 귀걸이는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시계인데? 오, 신기하다. 시계를 찰 수가 있어. 반지도 나와요. 됐다. 신기하다. 지금 피부도 분석을 해준대요. 아, 제가 지금 피부 진짜 안 좋거든요? AI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복학. 저희 고민은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오리지모터 피부가 거의 100% 나왔는데? 아니. 색소침착이 100%. 좋은 거 아니에요? 색소침착? 색소침착 안 좋은 거예요. 나의 피부는 어떤지. 이게 셀카 촬영. 이거 이렇게 찍어야 돼. 완전. 완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이 정도 찍어줘야지. 이 정도. 어, 뭐야? 오리지모터 피부 91. 피부지가 99는 뭐야? 이거 안 좋다는 거야? 침착이 100%. 아니, 근데 여기 줄이 너무 안 줄어서 못하겠어, 탈모는. 아, 이게 맞네. 근데 지금 마리아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희가 지금 마음이 급해, 빨리 가야 된대. 진짜 중요한 일 있거든요. 뭐야? 소희가 마음이 급해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된대요. 진짜? 네. 이유가 있어, 빨리 갑시다, 이따. 지금 도희가 지금 뭔가 왔다 와야죠. 지금 빨리 왔거든요. 근데 벌써 껌껌해졌어. 저 불빛 뭐야, 근데? 뭔가 불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저 뭐야? 왜요? 대박! 이게 왜 빨리 오자는 게 이거였어? 아, 이것 때문에 좀 빨리 와야 했었거든요. 안내차에 서 있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세차입니다. 아, 잠깐만, 성공의 상징인데 잠깐만 이거 잠깐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주면 돼요 이거. 띠디디디디. 잠깐만, 이거 조금 더 멀리. 삼각뼈.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이 차 맞냐는 거지? 삼각뼈. 그게 주차돼 있는 차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 잠깐, 이거 성공의 상징. 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야, 이거 차문 열려? 아, 보여드려요? 아, 시동 걸어드려요? 뭐야? 보이세요? 이거 몰카야? 잠깐, 이거 아... 삼각별이에요, 끼기. 너 홍진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오. 아... 빨리 가, 빨리 가. 추천합니다. 요즘 벤츠는 기어가 옆에 원래 옆에 있는데 이거는 근데 좀 옛날 벤츠예요. 이거 잠깐 오늘 받았는데 네. 운전 가능하시겠어요? 아, 요즘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차가 제가 예전에 몰던 차보다 커가지고. 이거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촌이 소개시켜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좋은 기능이 있다면서요. 아,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와, 여기 이게 비싼 차이만 있다는 이거. 여기 그리고 무려 여러분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위에 썬루프도 있어? 열리진 않는데 옆 위에만 뚫려 있어요. 문이 다 자동 파워 윈도우야. 약간 일반 차는 이쪽만 파워 윈도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쪽만. 네. 근데 네 개가 다 파워 윈도우야. 봐봐요. 우우. 뒷좌석까지 네 개가 파워 윈도우. 진짜 좋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오. 선주야 조심해주세요.
남의 차 이거 바로 박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차거든요. 어, 느낌 좋은데요? 아, 와인님 괜찮습니까?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 이제 약간 기능을 잠깐 내부만 조금 한번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오,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고. 진짜 신기한 게 여기에 네. CD가 여러 개 들어가. 아, 다중으로 들어간 CD. 네, 이건 이제 USB. 후방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아, 그리고 전원. 거, 네, 그런 전원이고. 있을 건 다 있네요. 있을 건 다 있는데 블루투스 오디오가 안 된다. 아, 그럼 그거 사야겠네. 네. 블루투스 사야 되고. 그것도 있어. 이게 뭐냐면 자동 크루즈거든요. 이게 이제 속도 맞춰가지고 90으로 그냥 계속 달리겠다 하면 이거 네. 하는 거. 사이드미러 자동. 사이드미러 자동이죠. 한번 달려볼까? 아. 소리 좋아. 아, 소리 좋아요? 아주 조용해. 차 잘 나가는데요? 차 괜찮아요? 네. 우후! 우후! 어, 너무 잘 나가는데? 저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는데 바보 돼요. 오, 차가 힘이 좋아. 아, 힘이 좋아요? 네, 느낌 밟는 대로 쫙쫙 돌아가. 엔진이. 아, 좋아. 엔진이 좋네요.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네. 도희 차 산 기념으로 액세서리 한번 구경 갑시다. 진짜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금액대로 한번 오케이. 나중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죠. 먼저 좋아요. 가봅시다. 제가 외관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완전 새 차요, 새 차. 제가 뭐 뒤에 한번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뒤에요? 아, 네. 저에게 더 재밌는 게 있죠. 오, 완전 새 차인데 이거? 열면. 잠깐만, 트렁크가 이렇게 넓, 얘는 뭐야? 내리면 짰어요. 잠깐만, 트렁크 잠깐만 제가 들고 가볼게요. 삼촌 실어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네. 아, 여기 건대는 게 있네, 여기. 이거 봐, 눕지야. 어, 어, 됐다, 됐다. 이게 끝까지 좁히네. 이거 완전 다 눕힐 수 있는 거네. 네, 맞아요. 대박, 그럼 이거 전체 다 눕히고 차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차박 로망이 있었거든요? 로망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라겠는데 네. 벤츠 원래 신형에만 있는 기능인데 네. 봐봐요. 공시 한번 해볼게요. 네 개 다 열리고 이렇게. 왜? 뭐 이런 기능까지 된다는 거. 아, 오케이. 좀 약간 보여줘. 아, 네.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물려놓는다는 이거. 아, 그거예요? 퍼세샷 아니에요? 잠깐 이제 사러 왔는데 네. 지금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죠. 블루투스. 억스 꽂아서 하는 거. 네. 이것도 필요하겠는데요?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번호가 중요한데 이런 뭐 이런 뭐 시나몬 요즘에 유행이던데. 아, 맞아요. 시나몬롤. 근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이거 유행이잖아요. 시나몬. 차 앞에다가 뾱 붙여놓는 아,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차 하면 방향제잖아요. 차 방향제 이렇게 착 많습니다. 방향제 많은데 기본고 있네. 이런 약간 심플한 거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시나몬도 있네. 시나몬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요즘에 되게 핫하대요. 핫해요? 시나몬이 지금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 진짜 많네요.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근데 제가 좀 향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잠깐만, 이게 네. 선 먼저 길이가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아, 이게 여기 뒤에 뭐가 있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네, 거구나. 네. 오, 있네. 있어요? 아, 괜찮았어. 어디 어디 어디요? 여기 뒤에 만져보세요. 구멍이 있어. 환불 합시다. 이거 얼마짜리야? 7,500원. 비싸요. 그럼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거 먼저 뜯고. 이거 네. 어, 됐다 됐다. 됐어요? 됐다. 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블루투스 한번 연결해 봅시다. 스피커 빠방하게 해서 노래 틀어보겠습니다. 오! 어, 엄마한테 한번 오케이, 전화. 엄마한테 전화해보겠습니다. 어, 누야. 엄마. 어. 블루투스 연결해서 테스트 차 전화해봤어. 잘 들려? 어, 잘. 여보세요? 아무래도 저희 집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네. 아, 번호 큰지막하고 좋네. 잘 보입니다. 네. 핸들을 잡고 이제 또이가 직접 이제 집까지 갈 겁니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이 차 처음 운전해보기 때문에 네. 약간 긴장이 좀 많이 되거든요. 약간 시공까지 하시는데. 또이님 네?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데 네. 어, 잘하시는데요? 지금 아이... 또 오랜만에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느낌이. 일단은 차체가 높아가지고요.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차 잘 나가지 않아요? 차가 되게 부드러워요. 네, 뭐 어쨌든 또이님이 진짜 호주에서 네. 열심히 진짜 열심히 예, 돈을 진짜 잘 벌어가지고 맞아요. 또 막 그 창고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손목이 이렇게 너덜거릴 정도로 진짜 열심히 네, 되게 좀 울었으라고 좀 큰 마트 창고에서 또 맞아요, 맞아요. 약간 추운 곳에서 정말 또, 추웠어요. 네, 열심히 일한 아, 이거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얼굴이 막, 어
어쨌든 또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좋은 차를 또 샀으니까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업다운으로 그냥 갑시다. 이 차량 금액 1,000만 원. 다운. 금액 900. 다운. 800. 다운. 700. 다운.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보세요. 과연 이 차는 얼마 주고 샀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한번 맞춰보시고. 네. 또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